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라온플롯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밤을 이 팔아주기 이 특판 행사에서 첫 번째 공연팀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네, 박수 많이 주세요. 첫 번째 곡으로 Together in Spirit이라는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다음 곡은 이제 올드 팝송인데 Let It Be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노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콧노래라도 흥얼흥얼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을만 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정성 분들이 정말 유심하신 것 같아요. 붙여주시고 들을만 하다고 얘기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두 곡 들려드릴 건데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조용필 씨 노래예요. 돌아와요 부산항이라는 곡과 또 임희전 선생님의 동백 아가씨까지 두 곡 연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명곡 두 곡을 저희가 이렇게 플루스로 표현을 해봤는데, 아, 표현 잘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답정너네요, 답정너. 다음 곡은 아리랑 곡들을 메들리로 한번 엮어봤어요. 아, 신나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노래도 막 따라 불러주시고 나와서 춤추셔도 돼요. 네. 막 쳐주시고 그럼 저희가 힘이 더 날 것 같아요. 자, 아리랑 메들리 가겠습니다.
원래 조항조 씨 노래인데 미스터 트롯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김호중 씨가 불러서 굉장히 또 히트를 쳤었죠. 김호중 씨가 불렀던 편곡으로 고맙소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인데요. 이게 예전에도 굉장히 좋았지만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보셨어요? 아니요. 네. 헤어질 결심에서 요 OST로 나와가지고 또 유명해져가지고 지금 또 많이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곡을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 같이 해주세요. 아시면 큰 소리로. 안개.
네, 감사합니다. 소리새의 노래예요. 그대 그리고 나 들어보시면 노래를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대 그리고 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